어떻게 사셨대? 그러게요. 응? 사는 세월이 참 고달퍼. 안 살고 싶어, 어쨌든은. 그러죠. 완전 말이야. 네. 때로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막 너무 막 그러진 않고 조금 어쨌든 보면 막 하고 싶고 막 어쨌든 그랬죠.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네. 응?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한심만 나와. 응? 아이고 고달프다 그래. 남편을 잘못 만든 거죠? 네. 네. 서방복이 없는 거지 쉽게 얘기면. 그러죠. 네. 네. 아빠 돌아가신 뒤로 더 신나죠. 네. 근데 아빠 얘기 나오니까 그래. 아빠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얘기해 드릴게. 네. 아빠가 울고 앉아 있어. 그러죠. 아빠는 응? 나도 알아요. 아빠 울고. 세상에 불쌍해서 우리 딸 불쌍해서. 응? 네. 울고 앉아 있는 것 같아. 울고 앉아 있어. 울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울고 앉아 있어. 아유. 그래도 내가 강한 힘을 내가 좀 강해요. 강한 힘을 좀 본인이 무지하게 강하거든. 자존심도 강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하게 강하거든. 네. 그래도 본인 복으로 먹고 사네? 신랑 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네. 돈 들어온 거에 다 빠져나가기 바빠. 그러게요. 내가 쓸데없는, 나도 좀 그러죠. 쓸데없는 왜 이렇게 정신없어? 뭐 농사 지세요? 아니요, 오리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리 농장 하니까 그것도 저기지. 저기 뭐 오리들 키우 저기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뭐 병아리 키우는 거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하려니까 안 나오네. 오리 병아리요? 네. 그거 네. 키우시는 거는 농장 네, 농장이죠? 네, 농장이죠.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저기 남편분이 네. 농장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크게 더 가지나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하나 더 가질 수 있나요? 올해 공장은 더 일을 더 크게 벌리시려는 거 아니에요? 네, 애기 아빠가요.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돈이 이게 누가 지금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 아는 형님이 거기 은행 쪽에 일하시거든요. 네. 대출구만. 거기서 맨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안 하시는 예, 안 하시는 걸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이나 해야 되나요? 네. 내년이나. 언니는 올해 몸 조심하셔야 돼. 왜요? 어떻게 해요?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몸 조심하셔야 돼. 아, 저희 엄마도 몸조심, 삼재 깼다고 몸조심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희 엄마도 뱀띠예요. 60뱀띠, 70뱀띠. 65. 65요? 네. 65면 닭띠예요. 뱀띠가 아니고. 닭띠예요? 1965년인데? 1965년생이요? 네. 65년생. 네. 네, 57? 네. 네, 뱀띠. 뱀띠예요? 네, 맞아요. 네. 올해 뱀띠들. 네. 뱀띠들이고 닭띠들이고 몸 조심하셔야 되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 몸이 여기저기 아파. 아파요? 네. 왜 삼재풀이를 안 해주셨어? 그러게요. 저도 이제야 들었어요. 크러머니 친구분이 같이 저기 무당님 하시거든요. 네. 거기서 알려줬어요. 나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네. 그 삼재보다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식구들이 다 안 좋네? 네. 많이 안 좋아요. 할머니만 살고 계시죠? 지금 본인네는 조상바람이라고 그래요. 네. 조상바람이 불어서 네. 식구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꼬이고 될 나라면 꼬이고 돈이 나가고 일이 꼬였어 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손이라 부르나요? 아버지를 아마 천도제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 근데 아빠가 잘 가셨다고 뭐 얘기했던데.
누가? 아니고? 누가 그래? 저희 저기 크로민 쪽에 아닌가? 잘 가셨으면 엄마 저기 봐 딸내미 옆에 와서 울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상 그 아버지 좀 길을 닦아주셔야죠. 아버지 산소에 가서요? 아니요. 그러면은 거기 집에 찾아가서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그러네. 배고파 죽겠어. 아닌 말로 배고파. 교회는 왜 댕, 교회는 왜 댕기셔갖고 이렇게 배고파. 교회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게, 그, 네. 교회를 좋아하셨어도, 돌아가시면 밥을 못 얻어 잡수시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상바람이 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별로. 엄마네는 자부간 김씨 집안에는 조상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지대로 되는 일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여기저기 몸 아픈 게 진짜 신가물이라 좀 몸이 좀 신바람이기 때문에 조상바람이고 신바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요. 네.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사업을 많이 안 벌리시는 게 좋아. 올해는 뭐를 하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금전이 다 깨집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물어볼 거 없으시나요? 사업 때문에 네. 사업 때문에 그 사업을 더 번창하나 그것 때문에 전화 물어보시는구나. 근데 혹시나 또 크게 벌릴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 그 올해는 크게 벌리시면 손해 보셔. 백발백중 손해 보시니까 좀 자제하시고 내년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